마구동길로 가는 길에 보트를 타고 여기 무반니 순양 상하이, 네, 여기 상하이 마을이랍니다. 상하이 빌리지에서 위스키도 만들고 그리고 실크 이런 것을 만든다. 아, 저렇게 여기서 직접 위스키를 직접 이 마을에서 제조한답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위스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크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아, 상하이 마을입니다. 아, 여기는 직접 배틀에다가 이렇게 짜고 있네요. 깽라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자,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여기는 나오고요. 여기는 이 특산품이 이런 그 아까 위스키하고 여기하고 긴가봐요. 예, 둘러볼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쭉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을을 둘러보겠습니다. 위스키. 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하. 에, 상하이 마을입니다. 오, 여기 또 배틀로 선을 짜고 계시군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까올리 크깐. 응, 크깐. 어. 파티 까올리 거. 응, 크깐. 쌤쌤. 까꿀롱. 상하이 마을의 특산품인데 이렇게 직접 배틀을 짜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바이리 엄마 빠깽라이. 이 마을의 특산품이 이런 그 배틀을 이용해서 실크를 짜고 천을 만들고 또 위스키. 여기 보시면 위스키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뱀술 있죠, 뱀술 같은 거. 야, 응아, 뱀술 있어, 뱀술. 이런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쭉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깽라이. 저렇게 집안마다 저렇게 배틀이 다 있습니다. 배틀이. 사바이리. 사바이리. 우리 언니는 바느질로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미스. 바느질로. 사바이디 슬레오. 아, 커톤. 아, 네, 커톤. 실크. 상하이 마을의 특산품 두 가지를 지금 마을에 전시해주고, 집집마다 배틀이 있어요.
오. 이런 무늬를 이렇게 내면서 짜기가 힘든데 굉장하네요. 이렇게 집집마다 배틀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오면 상하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마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먼저 보고 배를 타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가 지금 현재 도착해 가지고 마을로 오고 있네요. 네, 여기는 네, 위스키 그리고 실크 직접 만들어요. 마을에서 그 옛날 배틀이 지금도 마을 집집마다 다 있네요. 자, 여기는 무반 상하이. 자, 우린 앞에 밴데요. 뒤에 다른 배가 이렇게 와서 또 오고 있습니다. 사바이디. 우리 다음에 온 배가 내려서 마을에 관광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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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사바이디. 자, 마지막 사람이 내리면 저는 타고 가겠습니다. 사바이디. 자, 우리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여기는 상하이 마을입니다.